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이 열렸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의 사업도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면서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즉 구분할 수 없는 주제인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마차가 와서 마부에게 마차에 탈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마부가 즉각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탔습니다. 마차에 타고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마부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그네는 마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거기서 이 나그네가 30분 정도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일어나서 다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니, 아까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30분 왔으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부가 하는 얘기가 아,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몇분 걸립니까? 그랬지. 이 마차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목표 지점 또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해주는 것이 비전이고 그다음에 목표입니다. 비전은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뭘로 해석하냐 하는 것은 없어요. 뭐 보이는 것 또는 상상, 영상, 영화 또는 직관력, 상상력, 미래상 이런 것들이 전부 비전과 관계되는 것인데 비전이라고 애터미에서 비전이라고 할 때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 그런데 목표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목표는 비전이 이것이 본질적 가치, 또 가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성적 표현,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양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정량적 변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켄 브랜차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경영학자입니다. 이분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하는 책에서 보면 역시 이분도 비전과 목표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어떤 요소, 이걸 비전이라고 했고, 목표는 양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 또는 양적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지점, 이걸 목표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터미 사업자의 비전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게 비전이 됩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 살고, 배우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 요건 전부 다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본질적 가치. 그러면 비전은 중요하고 목표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과 목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없는 비전은요, 그것이 허상이거나 허풍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균형 잡힌 삶을 산다, 또는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한다 했을 때,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한다.
이게요, 5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또는 3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요. 비전이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 애매모호한 목표가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목표로 가는데, 내 열정, 그리고 내 행동 동기, 인내심을 갖도록 해주려면, 반드시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은 나를 목표로 안내해주는 나침판, 지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간다. 그것은 방향을 가르쳐 줄 뿐이지 가는 도중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지점을 지금 지도에 찍고 나침반을 대고 가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점을 모르면 못 가요.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자들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고지를 갑니까?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 파트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돼. 멀리 있는 스폰서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파트너들을 복제시켜야 된다는 게 자기의 명확한 철학, 비전,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가 파트너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균형 잡힌 삶이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본질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파트너들이 믿게 하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본질을 알아야 돼. 왜 애터미 사업을 몇 년 진행하면 그 방향, 그 목표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으로 제시해줘야 돼. 만약에 그거 아니고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신이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시해야 돼. 안 그러면 그것이 허풍으로 끝나고 바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리더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전이다, 꿈이다, 목표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는데 사명감, 책임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전과 목표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으면 그건 이루기가 힘들어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감과 책임감이에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서양 우화가,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에 이 우화가 실려 있어요. 중세 어떤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쪼고 있는 석공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지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석공은 짜증을 내면서 보면 모르겠어. 돌 쪼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게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이! 먹고 사는 게 지금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 장차 만들 우리 새로운 신전에 추춧돌을 놓기 위해서 돌을 쪼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석공은 지가 지금 뭐 때문에 돌을 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석공은 확실히 죽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사이극대화를 추구할 겁니다. 사명감, 책임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파트너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우리 애터미가 100년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돈만 벌면 그만이고 내 직급 올라가면 그만이고 다른 놈이 어떻게 되건 나는 모르겠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내가 힘들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돌을 쪼고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낄 거예요. 에티엠 사업도 똑같아요. 그러면 일을 더 능률적으로 더 아름답게 해낼 겁니다. 에티엠 사업은 분명히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5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전이 계속 그 5천만 원 고지를 향해서 나를 동기화시키는 내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그 기관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5천만 원짜리 꽃돼지로 변하고 만나는 거예요. 배부른 꽃돼지가 되고 만다. 그렇게 하면 삶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보람이 없습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 설명으로만 끝나면 각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또는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또 목표가 결국은 우리 목표는 월 5천만 원 달성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그 5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목표를 가는데 내가 가진 비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또는 우회 스폰서분이나 또는 중간 스폰서분들이 모여서 그걸 스스로 토론을 해보면은 이것이 자기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비전은 무엇이고 내 목표는 무엇이고 내 중간 목표는 무엇이다. 그런데 이 가는 여정에서 내 비전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더운 7, 8월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실 계절 9월이 왔습니다. 9월과 10월,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